순항하던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바다 매립을 위해 절개하던 가두봉 절개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60일 가까이 매립공사가 중단되며 차질을 빚고 있어 조속한 재개가 필요한 실정이다. 울릉공항 건설 중 가장 진도가 나가지 않은 공사 현장은 현재 중단된 매립공사다. 울릉공항 건설의 전체 공정률은 48.65%이지만 매립공사는 7.3%에 불과하다. 바다 매립 및 절취 공사가 중단되자 울릉 도주민들과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조속한 재개를 바라고 있다. 울릉공항 건설의 준공 예정일이 예상과 달리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릉공항 활주로를 만들고자 바다를 메우면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호환을 만드는 케이슨 설치는 총 31거치 중 최근 21거치를 완료했다. 21번째 함도 울릉도 이동을 준비 중이다. 또 22번째에서 25번째 함은 포항 영해신항만에서 제작된다. 26번째 함에서 28번째 함은 제작을 완료했고 29번째 함과 30번째 함은 제작 중이다. 공항 건설의 핵심인 케이슨 거치는 66.6%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바다를 메울 가두봉 절취는 총 915만 세제곱미터 중 올해 186만 세제곱미터를 절취할 계획으로 현재 24.7%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단된 비다짐 및 다짐 매립은 총 827만 세제곱미터이며 겨우 7.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공항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가두봉 절취 및 매립에 있고 공사의 진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던 가두봉 절취가 인명사고와 현장 여건 등으로 오히려 가장 늦어지고 있다. 가두봉 절취가 중단된 것은 지난달 8일 가두봉을 절개한 토사더미가 내림비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가두봉 하부에서 굴삭기로 매립 작업을 하던 운전자 2명이 토사더미에 깔렸다. 한 명은 살아남았지만 다른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매립공사가 중단됐다. 울릉공항 시공사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울릉공항 건설현장 토사 매몰 사고와 관련 대한토목학회 안전진단 결과와 시공사의 공사재개 신청서를 검토해 수일 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 결정에 앞서 노동부가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시 한번 현장을 상세히 살피고서 멀지 않아 공사재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